안녕하세요. 자천대학교 시각 디자인과에 합격한 유지민입니다. 아직도 꿈만 같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44.80 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험장이 체육관처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서 적은 인원이어서도 친구들이 다들 긴장을 한 눈치였어요. 시험 문제가 코르크 마개가 있는 유리병과 나비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최대한 주제부에 많이 쌓아서 올리고 배경부는 주제부를 강조하는 용도로 방법을 주어서 주제부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와 실기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계속 열심히 했었고 실기는 짧은 시간이어도 최대한 수업 시간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뭐 수업작을 하더라도 시험작을 하더라도 시간 안에 못 그리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림은 꾸준히 그리지만 실력이 계속 안 오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다 꼼꼼히 정리하고 집 가서 제 그림과 비교해보고 친구들과도 서로 피드백을 각자 해주면서 그렇게 최대한 저의 단점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준쌤이 전체적으로 리드를 잘 해주시고 기롬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꼼꼼히 봐주셔서 그런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터득을 하는 기술이 아닌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쌓아 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 입시에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입시라는 힘든 시간에 그래도 추억이 많은 학원이었던 것 같고 또 친구들도 다들 착하고 다 욕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고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착하셔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는 수희쌤의 그림교실이랑 백홍쌤의 뉴아트 그리고 원준쌤의 건대 관련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각각 다 컨셉이 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수희쌤 영상은 채색 위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백홍쌤의 뉴아트는 구조를 살리면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원준쌤의 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조형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과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입시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항상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원준쌤과 기롱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입시한 저희 친구들과 다같이 미술학원 친구들도 다들 꼭 좋은 결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미술학원 친구들 모두 화이팅!